네, 올여름 장마 시작부터 제주 전역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서귀포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네, 한라산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고, 건물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서귀포 시내에 세차게 비가 쏟아집니다. 퍼붓는 빗줄기에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하천은 상류에서부터 연신 급류가 내려오고 불어난 물에 수위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수구는 관이 터진 것처럼 쉴새 없이 물을 내뿜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서귀포시 일대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상가 지하 바닥이 빗물에 침수됐고 문턱을 넘어 실내까지 들이칩니다. 지난해에도 지하 침수로 수백만 원 피해를 입었던 탓에 이번 장마가 더욱 야속합니다. 그럼 이제 한 개를 용량을 한 개를 넘어가겠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찬 물이 점점 이제 수위가 높아져서 이제 안으로 침수가 되는. 안으로 이제 물이 다 들어가서 또 다시 작년하고 똑같이 이제 엘리베이터 침수가 되고 건물도 지금 이제 지하가 침수가 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근 감귤밭은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어른 무릎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소방과 마을에서 긴급 배수 지원에 나서 물을 퍼내보지만 양수기 두 대로는 역부족입니다. 지하수에 물이 침수되고 있다 해서 와서 보니까 여기 도로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방 펌프로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제주 전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산간에도 진달래밭에 16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한라산 탐방로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특히 서귀포 관측소가 있는 정방동은 오늘 하루에만 6월 역대 2위 값인 22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낮 12시 기준 1시간 동안 52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6월 기준 시간당 강우량 역대 2위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제주도 산지에는 150mm, 그 밖의 지역에도 80에서 150mm의 비가 현재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지금 현재 시간당 한 30mm 내외의 비가 오늘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정체전선상에서 유입되는 이 굉장히 좀 따뜻하고 고온에 이제 많은 수증기를 동반한 기류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제주도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호등이 먹통이 되거나 도로 또는 건물이 침수되면서 10여 건의 소방 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고 주말에도 장맛비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